번째 무대는 목소리 자체가 음악이 되는 한영애 씨입니다. 아, 1번이지만 그래도 또 경륜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예,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죠. 오늘 부르실 곡목이요? 조용필 선배님 노래하시죠. 예. 미지의 세계. 그냥 제목이 우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가 과연 어딜까? 우리들의 사랑이 없이는 같이 갈 수 없다. 역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과 함께 희망에 대한 노래라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스타일 멋지시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춤을 추시면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지목과 대답 저 넓은 하늘 끝까지
진짜 표정 깊다. 굉장히 음악 쪽이신데. 아이고 연습만큼 못했군. 정말 너무 괴로워요. 춤을 좀 더 잘 추면 좋겠다. 무대가 울퉁불퉁해서 이 구두 뒷굽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뚱뒤뚱. 미지 씨! 아, 미지 씨 오셨어요. 어, 이름 너무 이쁘다. 예, 미지 이름 좋은데 가명으로. 네, 저 한미지입니다. 예, 우리 저 잘 부탁드립니다.